밑에 요 이야기 할게요. 증상별로 약이 효과를 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제일 잘 듣는 게 와해 증상이에요. 지금의 이야기. 와해 증상이라고 하면은 다시 나누어 이야기를 하자면 와해된 언어, 그 와해된 행동 요 두 가지로 나누죠. 와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로 disorganized거든요. disorganized인데 와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졌다 내지는 비조직화된 비구조화된 우리가 오그나이즈하는 조직화 구조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구조가 있고 조직이 있고 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세세하게 의논하지 암묵적으로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거죠. 자,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행동을 하다 크게 안 벗어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의 질서와 규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의하는데 중간에 앉아있다 말고 갑자기 뭐 일어나 큰 소리로 뭐라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앞에 나와가지고 벌러덩 들어눕는다든지 남들이 볼 때 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그게 와해된 행동이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입거나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두꺼운 옷 입고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는데 우리 그런 규칙도 무너지죠.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열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럼 한겨울에도 훌러덩 벗어버리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입원 당하는 경우 중에 옷 훌떡 벗고 갔다가 길에 막 뛰어나가고 사람들 많은 데 나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입원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옷을 훌떡 벗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적인 욕구가 올라와서 옷을 훌떡 벗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열이 올라와서 몸에 열이 올라와서 옷 다 벗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렇게 사회적 맥락과 전혀 안 맞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 그럼 그게 이제 와해된 행동인 거죠. 이 와해된 행동은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기 감찰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기제가 작동을 해요. 내가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게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셀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셀프 모니터링의 기제가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맥락을 못 읽어내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와해된 행동이에요. 그 논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뭐라고 나한테 와서 뭐라 말을 하는데 분명히 말을 하긴 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는 알아듣겠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주제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대화가 안 되는 이런 게 이제 와해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와해된 행동을 보일 때에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아요. 저 미쳤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해된 행동이라고 하는 게 돌았다 미쳤다 저거 완전히 넋이 나갔다 정신 나가서 완전 실성했다 옛날 이야기로 그게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에요. 그럼 완전히 도른 거죠. 그런데 그게 약만 먹으면 직방으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한 열흘이면 화가 말짱해져요. 열흘, 보름, 길어야 한 달이면 말짱해져요. 와해된 행동 쪽은 그러니까 보여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실리 스마일, 바보 같은 웃음이라는데 실실 웃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자꾸 희죽희죽 웃는다. 왜 웃나 하면 뭐 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잘 둘러대는 애들은 아 그냥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냥 뭐 어떤 게 떠올라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서 웃든 어쨌든지 간에 자꾸 실실 웃는다. 맥락이 안 맞게. 예를 들어 강의실에 이렇게 있는데 혼자서 갑자기 누가 실실 웃는다. 자꾸 실실 웃고 혼자 킥킥거린다. 이상하잖아요. 맥락이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테레비 보고 있거나 뭐 하는데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혼자 갑자기 실실 웃는다. 뭐 이야기도 안 하는 게 수시로 실실 웃는다. 이 실실 웃는 실리 스마일이 이게 와해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와해된 행동 중에 제일 가벼운 거에 속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 스마일 보이면 무조건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으면 그거 대번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와해 증상이 나타나면 약 먹으면 한 열흘에서 보름이면 그때부터 약효가 나기 시작하고 한 달이면 깔끔하게 없어져요. 와해 증상은 즉방으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와해 증상 다음에 잘 드는 게 제가 볼 때는 환청 쪽이 잘 들어요. 환청은 약 먹으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잡히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한 석 달 넉 달 정도 되면 환청 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약으로 잡히는 환청일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자면 환청 듣는 환자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약만 먹으면 환청 떨어져요. 환청 떨어지는데 환청 안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으로만 안 떨어지는 환자들이 열에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약으로만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약으로만 안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권하는 거는 환청약으로만 안 떨어질 때 첫 번째, 기필코 약으로 떼보고 싶으면 클로자핀 선택하십시오. 이야기예요. 클로자핀으로 약을 바꿔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제 주변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우리 환자들 중에 두 명이 그건 뭐 10년, 20년씩 들리던 환청이 클로자핀으로 바꾸고 딱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하여튼 환청에 클로자핀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클로자핀이 효과적인 게 폭력적인 애들. 우리가 항정신병 약을 먹이는 경우가 망상, 환청, 이런 것 때문에 먹이기도 하지만 애들이 폭력적이라고 하면 집에 뭐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기물 때려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일 때는 항정신병 약이 들어가는데 다른 약들은 사실 들어가도 효과가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클로자핀이 폭력적인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위험이 있을 때 그걸 예방해 주는 자살 충동을 막아주는 것도 클로자핀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로자핀 이야기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자면, 이 클로자핀이 그 백혈구 감소증이 있잖아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1000명 중에 7명한테서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요. 1000명 중에 7명인가 8명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클로자핀 먹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데 피검사를 했더니 백혈구가 감소되더라 하면 그때 클로자핀 먹는 거 그만두고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그걸 백혈구 감소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클로자핀은 처방하려고 하면 의뢰껏 반드시 피검사를 해야만 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피검사 안 하면 약 안 주는데요. 뭐. 그러니까 클로자핀 오늘날은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다는 게, 과거에 그거를 몰랐을 때 백혈구 감소증이 있다는 걸 몰라서 과거에 클로자핀을 처음 쓰다가 백혈구 감소증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클로자핀이 한동안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이상 시판 중지가 됐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이 피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판매가 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클로자핀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들이 많은데 피검사를 해야 된다는 이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피검사만 하면 다른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백혈구 감소증 걱정할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클로자핀을 마지막 약이라 했거든요. 순서를 처음에 딴 약 써보고 그 다음 또 딴 약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클로자핀이다 이렇게 돼. 지금도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표준 절차라고 머리에 딱 입력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한 40 넘은 정신과 의사들은 클로자핀 마지막 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 많아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그래도 한 10년 단위쯤, 10년에서 15년 단위쯤으로 그 저거를 써내요. 학회 차원에서 치료 실무 지침이라고 하는 걸 질병별로 편찬을 해내요. 그러니까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 조울증 치료 실무 지침, 강박장애 치료 실무 지침, 우울장애 치료 실무 지침, 공황장애 치료 실무 지침 해서 학회 차원에서 연구팀이 아직 있어요. 상설 연구팀이 딱 있어서 그 팀은 계속 그런 실무 지침 만드는 작업을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단위로 책을 개정해서 계속 발표를 해줘요. 누구를 위한 책이냐? 정신과 의사들 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의대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 따고 나서 현장에 나가면 사실 새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지식은 치료, 지식은 계속 발전하는데 의사들이 이게 최신 지식에 뒤떨어지니까 의사들 읽으라고 학회 차원에서 책을 만들어서 계속 보급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10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가 편찬해낸 조현병 치료 실무 지침 2판이라고 하는 책을 한 백한 몇십 쪽 되던데 한 절반 정도 번역하다가 말고 하여튼 원문은 전체를 다 올려놨고 번역문은 그 절반 정도까지 했는 거를 제가 이전에 하던 다음에 있는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에 제가 게시글을 올려뒀거든요. 올려뒀는데 그거를 번역하면서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이미 클로자핀이 마지막이다는 건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클로자핀 선택할 수 있다.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클로자핀을 바로 적용하는 추세가 지금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꽤 늘고 있다라고 거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바로 처음부터 바로 써도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상당수 의사들이 특히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표준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 절차에서 클로자핀은 맨 마지막 선택입니다. 가족들이 가서 가족들이 혹시 클로자핀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의사들한테 물을 때 의사가 클로자핀은 맨 마지막 약입니다. 딴 약 써보고 안 되면 나중에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으로 클로자핀이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부를 좀 한다는 가족들 환자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그런 자료나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의사 입장에서도 클로자핀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싶을 때 가족들한테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놀랄까봐 거부반응 일으킬까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클로자핀 이야기 한 김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클로자핀 바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환청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폭력적인 경우라든지 자살 위험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주체외로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든지에는 클로자핀 바로 초발 환자라도 바로 클로자핀 쓰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런데 환청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그런데 환청이 있어서 딴 약서도 안 듣고 클로자핀까지 썼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결국은 환청에 대한 다른 접근 방법을 병행해야 되는 거죠. 약만으로는 안 떨어지니까 한 네 달, 다섯 달 약 먹었는데 환청 안 떨어진다면 결론을 그렇게 내려야 돼요. 이 환청은 약만으로 안 떨어지는 환청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법을 병행하기 시작해야지 되지. 그 네 달, 다섯 달 약 먹었는데도 환청 안 떨어진다고 그걸 환청으로 잡으려면 그때부터 약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까 약이 계속 올라가면 딴 것 다른 부작용도 부작용이면 진정작용 때문에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일어나지를 일어나도 오전에 이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도 오전에 정신이 몽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또 커피를 또 많이 마시는 환자들도 있어요. 정신이 좀 맑아지려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에 커피 타 마시는 이유가 정신 좀 산뜻하게 하려고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데 오전에 정신이 몽롱하다가 오후에 되면 정신이 조금 맑아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정신이 또릿또릿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오전에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오후 되면 차차 풀려서 저녁에 되면 몸이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세게 쓰면 세게 쓸수록 나중에는 저녁 때까지도 오후에도 계속 몽롱하고 힘들고 저녁에도 계속 몽롱하고 힘들고 도대체 사람이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에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너댓 달 약 먹었는데 환청 안 떨어진다 할 때에는 환청에 대한 다른 방법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환청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에 둔 거 올려뒀죠. 배정규 제 이름 치고 환청 치면은 환청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둔 동영상이 몇 편 있어요.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와해 증상에 제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항정신병 약물이 와해 증상에 제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환청에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과 강박에 그래도 꽤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망상과 강박은 망상에 이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쯤 돼야 요만큼 효과 나타나요.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요만큼 효과 나타난다는 거냐면 환자가 이제 딴 엄마, 가족한테도 그렇고 딴 사람들한테 망상 이야기를 안 할 정도가 돼요. 자기 안에는 여전히 그 망상 가지고 있는데 그 망상을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줄 거다. 이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요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우리 강박이 부수 증상으로 올라오는 환자들도 많아요. 강박 부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많은데 강박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강박도 이게 약으로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어도 한 넉 달, 여섯 달 가야 이제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데 강박도 마찬가지로 약으로만 뿌리를 뽑기가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강박의 정도는 줄어드는데 그런 게 여전히 남아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박이 있는 경우에도 심리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음성 증상. 우리가 크게 봐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라고 나누잖아요. 조현병의 양성 증상은 그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요게 양성 증상이에요. 양성이라고 하면 플러스란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없는데 지는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있어도 조금 있는데 지는 많이 있거나 요게 그래 플러스란 소리여서 양성이라고. 음성 증상은 마이너스란 소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 지는 없다. 보통 사람들은 있는데 지는 없거나 양이 작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감정 표현 같은 거 이런 거. 감정 표현이 없다. 감정을 못 느낀다. 뭐 이런 것들. 의욕이 없다. 의욕을 못 느낀다.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과 의욕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 증상에 있으면 꼼짝을 안 하려 하죠. 또 말을 해도 대꾸도 잘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음성 증상은 나중에 우리가 약물 부작용하고도 사실은 감별을 잘해야 되고 약물 부작용이 심할 때도 음성 증상처럼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울 증상하고도 감별을 잘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건 뒤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이 음성 증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음성 증상은 사람의 공으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살 달래서 자꾸 데리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음성 증상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증상별로 약이 효과를 보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겠습니다.